The movie Your Wedding, featuring the thrill of first love and fun, will be released on the 22nd. The perfect chemistry of Park Bo-young and Kim Young-kwang made the movie even more noticeable. Let's take a look at their sweet romance. Main characters Park Bo-young and Kim Young-kwang making heart with their fingers and having photo session with director Lee Seok-geun. Park Bo-young, who gets adorable day by day, commented on her romance acting. I 제가 이제 촬영 감독님 뵙자마자 그걸 먼저 물어봤거든요. 너무 많이 차이 나는데 투샷이 힘드시지 않겠어요? 라고 여쭤봤는데 저희 촬영 감독님께서 큰 그림으로 둘이 그냥 그렇게 차이 나는 거를 그대로 담아도 예쁠 것 같다고 해주셔서 원래는 제가 많이 올라가거든요. 박스 위에. 근데 이번에는 그렇고 많이 그런 게 좀 줄었고 그리고 사실 저는 힘들 게 없는데 오히려 오빠가 이렇게 좀 맞춰 주시느라고 항상 다리를 굉장히 넓게 올리고 매너 다리를 하시느라고 쓰시느라고 약간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. 아니에요. 네, 보영 씨?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굉장히 판타지물을 많이 했어서 항상 약간 좀 이런 현실적인 걸 너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. 근데 이 시나리오는 제가 어떠한 시나리오를 봤던 것보다 제일 현실적이었고 또 촬영을 하면서 그래서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옛날에는 좀 말을 못하는 늑대와 서로 교감을 나눠야 했고 그리고 또 막 귀신의 빙의를 해가지고 나한테 나가 아닌 사람과 로맨스를 해야 했고 그리고 힘이 너무 세서 툭 치면 날아가고 그런 상대와 호흡을 하다가 정말 제가 주는 거 그대로 받고 또 주는 거를 현실적으로 받았을 때의 그런 호흡들을 느껴봤던 게 굉장히 설레고 더 행복했던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. 네. 2 characters standing on the stage affectionately seems like a real couple. Kim, who is a perfect match with the word of first love, telling us an antidote. 그러니까, 그런 거.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영화 시나리오를 처음 봤을 때 이제 가장 놀랬던 게 아마 우리나라의 이제 남성분들이 아니면 첫사랑을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깜짝 놀랄 다는 아니겠지만 저도 사실은 비밀번호를 첫사랑에 아 그랬습니까? 네 뒤에 번호로 네, 쓰고 있거든요 그때 아직도요? 아니 그건 뭐 알아서 생각하세요. 박보영 잘한다. 예. 아직도. 아 제가 이제 그 승희를 계속 이제 고등학교 때 처음 보고 반에서 계속 쫓아다니고 관심을 보이고 하다가 이제 많이 친해졌을 때 이렇게 보영 씨랑 같이 이제 촬영을 하면서 바닷가에 둘이서 앉아 있는데 이 되게 아름다운 바다와 아름다운 여배우가 같이 겹쳐지고 제가 그걸 보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. 그게 너무 예쁜 거예요. 그렇죠. 굉장히 사랑스럽잖아요, 네. 또. 그래서 아, 나의 첫사랑이 이루어지나 나 이러면서 그런 그런 감정을 갖고 거기서 되게 연기를 몰입할 수 있었던 네, 굉장히 되게 아름다웠던 장면이었어요. 어떤 인간이 그랬다. 첫사랑이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라고. 너 뭐하냐? 그래서 승희라는 애가 다니는 대학을 너도 가겠다? 웃지 말라고 진짜! 승희야. 야, 너 여기서 뭐해? 나 남자친구 있다. 남자친구. 앞으로 자기 앞에 얼씬도 하지 마라! 그런 거 아니야! 술 마시고 얘기해. 아, 소주 마나 이거.
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구나 싶은 순간이 3초래. 결국 사랑은 타이밍이다. Strong heat wave is hitting. I hope the movie Your Wedding will be loved by many fans, since it is about the first love and filled with a refreshing sensation.